사운드 오브 뮤직은 실화 영화이자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인데요. 트랩 대령 일가에서 가정교사를 섭외해달라는 편지를 받고 견습 수녀인 마리아가 대령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엔 트랩 대령이 아내를 잃은 후 성격이 변해 7명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군대처럼 엄하게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라는데 이런 아빠의 관심을 갈구한 아이들이 온갖 말썽을 부려 가정교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역시 갓 도착한 마리아를 괴롭혔지만 마리아는 이런 아이들이 실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표현을 원하고 있다는 속마음을 깨닫고 아이들이 실수나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천둥 소리가 무서워 방으로 달려온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놀면서 친화력을 키웠고 결국엔 트랩 대령과의 사랑도 이루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출연 배우들의 최근 근황을 알아볼까요? 줄리 앤드루스는 1935년생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 이후 1966년에 그의 최고 흥행작이 된 영화 하와이에 출연해 대박을 치게 됩니다. 1967년에는 모던 밀리라는 영화에도 출연해 큰 흥행을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지속된 줄리의 흥행 신화는 이후 대대적인 흥행 실패로 주춤거리게 되는데 이 무렵에 그녀는 첫 남편인 토니 윌튼과 이혼한 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홀로 대박을 친 감독 브레이크 에드워즈와 재혼을 했습니다. 에드워즈도 이혼의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둘은 이후 오랫동안 해로하다 2010년 에드워즈가 사망하면서 사별하게 됩니다. 그녀는 현재도 영화배우로 활동 중인데요. 슈렉에서 릴리안 여왕 목소리 더빙도 하였고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여주인공인 앤 해서웨이의 할머니 제노비아의 여왕 역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청아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는 1929년생으로 당시 가장 잘나가는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운드 오브 뮤직 주연 이후 100편도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긴 연기 경력과 명성에 걸맞게 화려한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화 비기너스로 만 82세의 나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 최고령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만다 플러머 또한 배우이며 펄프 픽션 등에 출연한 중견 여배우입니다. 트랩 대령의 장녀로 등장했던 이 배우는 1942년생으로 출연 당시 21살이었고 영화가 끝나고 바로 결혼을 하여 배우로는 은퇴하고 아내로서 살다가 말년에 치매를 앓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6년 치매 복합 증상으로 별세하였습니다. 대령의 둘째이자 장남 역을 맡았던 그는 1950년생으로 이후 1977년 TV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현재는 호주에서 배우하고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감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2018년에는 레이디스 인 블랙에서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70년대 그녀는 많은 TV쇼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1973년에는 플레이보이 잡지에서 누드를 공개하면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촬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듀안 체리스는 사운드 오브 뮤직 연기 이후 단역을 주로 연기했는데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연예계 은퇴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질학 관련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로 출연한 그녀는 1952년생으로 이후 우주가족 로빈슨과 로스트 인 스페이스에 출연했으며 그 이후로는 연예계를 은퇴하며 사진작가와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데비 터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스키선수로 활동하다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었고 꽃 디자인과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했을 때 6살이었던 그녀는 당시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오렐리아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